자! 오늘의 라우루! 네! 저는 2일차입니다. 자, 오늘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2일차. 자, 1일차의 라우루는 오늘 개브라를 잡을 차례인데요. 이제 개브라 잡으러 가면 되거든. 개브라 잡기 전에 잠깐만, 내가 어느 층을 쓰고 있었더라? 여기였지? 응. 네, 김희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이게 아 몸을 아, 책 입수 그 아, 됐어. 야, 네 명으로 충분해. 응. 잠깐만. 가원엔 책장. 직장 비율 기숙해제. 야, 근데 비나는 그 개보라 저거 잡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넣는 건가 이거? 불편하구만. 아, 올가도 이제 쓰레기야. 올가 꺼지고. 아, 근데 올가 빼면은 아 불안정한 우는 아이 좋아요. 그럼 또 뭐 넣지? 날씨 저 뭐야? 쟤도 없는데 일단 얘 질차태 놓고. 야, 넣을 게 없어. 그냥 올가 써야 되나? 잠깐만, 나 저거 몇 개 있지? 우누나이 책이 한 권. 하. 와프 한 권. 아이, 그러면은 개브란을 잡아야 되는데. 핀 안 잡냐고? 얘 일단 핀 잡고 생각하자. 김삿갓을 굳이 잡아야 되나? 그냥 검지나 넣자. 아니, 근데 검지는 방대기 아닌데? 넣을 만한 게 미 이런 거 있나? 잠깐만. 아, 우는 얼굴들밖에 없다고? 왕집이 없어? 잠깐만, 우는 얼굴들이 우덜 위, 위가 우덜 뒤틀림. 그러면은 왕미 태워. 아니 진짜 진짜. 이야, 에마 책장이 어디에 필요하더라? 이거 잡는데 필요하잖아. 근데 오누나이는 나왔고, 에마라도 노려봐야 되나? 잠깐만, 뭘 태우지? 유진 책장이 앞으로 필요하던가? 야, 그냥 검지 쓰자. 아이, 귀찮아. 검지 어디 있지? 아니 저거 가끔 왜 저러냐? 라일라 정체 수거하고, 그리고 뭘 넣어야 되지? 이 코스 남는 거는 그냥 적당히 넣어주고. 얘는 뭐 딱히 넣을 게 없긴 해. 응? 라일라. 야, 지금 문제는 그거야. 과연 이 덱으로 저놈을 잡을 수 있을까? 스포 금지요? 아이, 스포 해봐라. 어? 니들이 더 큰 스포 당하지. 응원 감사합니다. 어? 야, 스포 해볼려면 해봐. 너네들이 더 큰 스포 당하지. 뭐 자신 있으면 들어오세요.
세포 면역 유비. 크, 얼마나 좋아. 인형 방패. 아 잠깐만. 연료. 연료 뽑기. 아 관통. 일단 지령의 뜻이랑 지렁이가 향하는 곳은 잡아야 되고, 계속 찌르기. 또 뭘 넣어야 되지? 생장어 그다지고. 지렁색 넣고. 야, 나 오스카 덱을 어떻게 짰었더라. 아씨 기억이 안 나네. 그럼 감사합니다. 먼저 간다 이런 거 넣어야 되나? 너무 밸류 쓰레기인데. 예,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구해보자. 고방대 에바고. 지렁색 넣고. 서영은 밸류 자체가 좋아서 넣을만하고, 어육도 그냥 자체만으로 넣을만하다. 이거 지금 타격 하나 넣었죠? 아 철병 없지. 잠깐만. 아 그래. 야 전투준비 있나? 전투준비 두 장밖에 없다고? 응 감사합니다. 전투준비가 두 장밖에 없다고? 이사도라 책을 덜 태웠구만. 한 장 나왔다고? 아이씨 전투준비 3장이라고? 아 진짜 먼저 간다 빼고 전투준비 넣고. 얘도 전준 넣고. 얘도 전준 넣고. 방방 구름장벽이 한 장 있고. 그리고 지령의 뜻 버버튀기. 그리고 코스트 회복. 본방대보다는 그 인형방패 기기기 넣고. 그리고 억압된 육체 킹동이동 묵직한 일격?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연료 뽑기는 쓸만하니까 하나 넣자. 이렇게 짜고. 얘는 굳이 애순도약 쓸까? 얘는. 그리고 구름장벽이 위가 아니지. 2일찬 유비 작년에 시작함. 그치 작년에 시작해야지 올해 2일차 유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응?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야 슬원이면 이렇게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슬원이면 고민도 하면 안 돼. 킹덤 이동하고. 하... 야 이벨류로 개브라를 잡을 수 있나? 존나 애매한데? 뭐 어차피 로코책은 빈자하면 되니까. 응. 갑자기 불러내고. 로코 뭐야? 얘만 잡으면 사실상 개보라만 잡으면 사실상 그때부터는 게임이 쉬워지죠. 아 진짜 씨 무한. 아 씨 개빡치네 진짜. 버버튀기 애순. 얘는 보자. 어육 인방. 어육 인방. 예, 후원 감사합니다. 아 지금 뭐야 전투 때는 잠깐 넘길게요. 죄송합니다. 야 이걸 둘 다 때린다고?
영탄엠이 있어야 되는데 영탄엠도 없어가지고 지금 애매하거든요? 응. 이거 또 요 딱 꼬라박히면 이거 씨 때리지도 못하잖아. 도야 하고 부장. 아 그리고 얘네 생각해보니까 호스트도 회복 못하지. 빛이 딸릴텐데 엄청 딸릴텐데 가능한거 모르겠네. 네 피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감정 오르네? 좋아요. 보자. 킹동 이동. 열화된 사슬. 얘는 일방으로 쳐야겠죠? 감정 오르는 건 신기하네. 아퍼. 응. 비하고 못 피하고 맞고 진짜 이씨 다 쳐맞네 진짜. 대절단 같은 거 안 쓰죠. 저거를 열기로 털어낼 수 있으면 좋고 열기 털고 그치? 하고 열화된 요정. 열화된 사슬. 요거는 지 뜻을 한번 비벼볼게요. 기기 쓰고 얘는 저게 없네. 탭 불리고 8에 14 6에 10 한번 해볼까? 잠깐만. 여기 부금이 원래 이랬나? 열기하고 그렇지. 이거는 반격으로 어떻게 해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응 안돼. 야 이거 대절 땅 가로막고 다 뒤질 예정인데 이러면. 부금 바뀐 게 맞지. 내가 생각한 게 맞지. 보 달고 어차피 저거 지금 레벨 위에서 대절단 가로를 막아낼 수 있는 카드 전혀 없거든요. 비워요 그냥. 다 비워놔. 다 비워놓고 이거는 얘가 맞아주자. 아니 잠깐만. 관통은 그대로 쳐맞잖아. 관통은 얘가 맞는 게 낫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 막아 어차피 맞아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죽겠다 얘. 하지만 불굴이죠. 다음 턴이 죽죠. 힙사 모르죠. 망했죠. 대절단. 대절단 빨아내고. 대절단 빨아내면은 쓸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두 개를 망아내야지 데미지 별로 못 주고 그냥 흐트러짐 데미지를 받을 텐데. 아, 저거는 좀 애매한데. 요거는 얘한테 가는 게 맞아요. 그냥 맞는 걸로 하고, 요게 문제인데. 얘까지 요거에다가 갔으면은 베스트였을 텐데, 이게 아닌 거는 조금 묘하구만. 킹덤 이동 한번 해볼까? 하고, 잠깐만. 반대로 써야 되죠? 사슬 먼저 써야지. 저거 반격기 빨아낼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걸로 반격기가 빨아내지니까 애순 치고 얘는 인형 방패 전투 준비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말고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없지 애초에. 오씨 어쩔 수 없어. 지금 배율 낮은 걸로 무리하게 오긴 했어. 그럴 거면 방대고로 가야 되는데, 방대고로 가려면 일단 철벽 정도는 들고 와야 되거든요. 리우를 먼저 가야 되나? 아, 또 5단계야? 또 대절단 쓸 텐데. 이 대절단은 좀 선 넘었다 생각 안 하니? 어? 야, 그 2절단은 좀 아니지 않아요? 뭐 딜 최대한 넣어봅시다. 딜 최대한 넣고 생각하자. 아니지, 이거를 얘는 마지막으로 쓰고 대절단 맞고 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얘는 뭐 잘 가시고 최대한 얘가 딜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러지 말고. 아 둘 다 관관이면은 잠시만. 아 오케이 좋아. 야 뺏어가. 미안합니다. 누굴 살리고 누굴 죽여야 될지 나는 명백히 알고 있지. 3개라서 끼긴 하겠다고요? 이제 쓸 카드가 없어요. 나 이제 쓸 수 있는 몸통이 없어. 대전당 가로 세로 무지성 찍어도 이씨 잡을 쓰레기냐.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발악하는 의미는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나 쓰자. 이거 맞고 안 흐트러질 거예요. 그치? 체력 100. 아, 근데 총댁에 저걸 안 넣어놨어. 타마키 걔네, 스테판 걔네들 안 넣어놔가지고 지금 총댁으로 못해요. 책장 강화 여기서 못하지 않나? 못 넣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속도 2짜리 다 끌고 와보자.
관통 또 뭐 있지? 관통 비트보. 비트보. 관통. 톱니신도? 야, 카드가 부족하네. 발렌틴 둘은 그 껌도 없고. 야, 이거 좋아, 인생 한 방이다 이거. 어차피 뭐야, 층 3개라고?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 못하면 끝나. 사실상 요거 못하면 끝나. 이거 다음에 증기할게요. 어차피 야, 합을 줄 필요도 없고. 이게 흐트러진다 하지 않겠지? 총덱 들고 오면 되겠네. 진짜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야이씨. 야, 이 정도면 경이로운데? 야, 진짜 개웃긴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괜찮아요. 자, 그 뭐냐, 이대로 무대 시작만 안 하면 되거든. 우리는 타마키 4마리를 끌고 와서 강화 못해도 돼요. 강화 못해도 돼. 옛날 개브라였으면은 이게 안 됐을 수도 있어. 반격으로 우연히 다 튕겨낸다던가. 근데 지금 개브라는 뭐 원거리 두 개 쓰면 뒤지겠지 아무래도. 가자. 한 마리 안 주면 돼요. 무지성 사격. 한 마리 안 주면 돼. 잘 가. 좋아요. 붉은 안개가 그래서 붉은 안개 나오냐? 지정사수 비나 됐고. 아, 이건 또 뭔 버그인데. 오케이, 비나 사용 가능. 개부라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카드 중 하나씩. 개같은 게임 진짜. 보자. 스테판 그리고 월터를 오스카. 그리고 리웨이 모. 리웨이 스테판. 잠깐만,
이건 취향이고. 속도 템마. 오. 발렌틴 미웨이 없으면 없는 대로 깨면 돼. 파밍은 파밍이 무슨 소리입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스토리만 보면 되지. 안 그래요? 응? 리웨이 없을 거고 스테판 뭐 없으니까 아놀드 그리고 발렌틴. 반작용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 근데 반드시 파밍해야 될 건 있지. 개보라는 파밍해야지.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올가는 필요 없고 레인 이거 넣어야 되고 그리고 발레리랑 라일라는 넣어야 되죠. 이 정도 넣고 3코스트는 뭘 넣지? 너도 아놀드. 아놀드는 좀 아까운가? 근데 뭐 아놀드 무난한 게 좋긴 해. 유난까지 갈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사육제. 잠깐만 사육제가 여기였나? 나 사육제 안 캤나? 잠깐만 나 아 사육제 캤을 때 없다고 안 태웠나? 잠시만. 사육제가 어디 거였지? 태우지도 않았네 내가. 씨. 하나 나왔네. 씨. 아유 진짜. 사육제가 추모 4코스트 그러면은 라일라 빼고 추모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응. 아 근데 정신수거의 코스트는 너무 씹싸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수비도 잘 안 쓸 건데 이거 빼고 체력 수거 넣고요. 얘도 그리고 야 운빨 잠만 깨 맞아. 센 레스티 와프 좋아. 그리고 이제 개보라는 좀 캐야 되지. 스토리는 정출했을 땐 더빙 다 나오고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자. 지렁수행 퀘찌 구름장벽 애순 카드 지랄로 나오는 거 봐라. 인형 많대. 아이 개 같은 뒤로 가시고요. 아, 개보라만 있으면 보라 눈물 잡을 수 있습니다. 응. 아니 여러분들 나 1일차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이벨류를 어떻게 개보라를 잡아요 그거였어요. 어떻게든 가능해. 나 이거 봐 지금 에고도 없이 지금 잡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보세요. 나는 지금 에고 없이 잡고 있어. 나 이거 보자. 그러면 일단 전투 준비를 일단 걸고 인형 방패하고 구름 장벽하고 연료 뽑아주시고. 저거는 좀 무섭긴 한데 어차피 털릴 거 부부틱이랑 억압 다운 유치 해야겠구만 이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징징거리기만 한번 게임이든 간에 그냥 쉽게 날먹해 먹고 싶은 사람들 천지임 리응 키키. 아 근데 그게 마냥 뭐라 할 수 없는 게 요새 게임들이 라이터하는 추세긴 해요. 어쩔 수 없어. 응. 감사합니다. 뭐라 하긴 힘들지. 게임은 취미인데 굳이 취미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 기둥 있나? 아 미친 기둥 없네. 야 잠시만 기둥이 없다고? 어떡하냐? 아 무시해!
무시해. 잠시만. 이거 하고 저 무시할게요. 어차피 비 날아서 맞아도 괜찮아. 응. 비 날아 맞아도 괜찮아. 도약 전준. 무지성 일격 기기기. 참가. 응. 오케이. 아니 근데 아니 난 지금 신기한 게 이 개똥 밸류로 이 정도가 된다는 게 더 신기하긴 해. 이게 왜 되는 거지 그래서? 뭐야? 아씨 미친. 이걸 8코스트가 냈네. 그걸 기어이 쓴다고? 진짜 미친놈인가 저거? 진짜 아유 저 쓰레기 저걸 저걸 기어이 쓰네 진짜. 어? 을테이가 없네 진짜. 응. 짓뜻으로 이거 짓뜻으로 이거 끌고 와. 어, 네가 맞자. 아니다. 인방으로 끌고 와. 응. 우리 비나님은 살려둬야지. 오오오. 가로 어차피 아, 하나밖에 없어서 못 하고 있었거든. 오참지 크크크크. 그러니까 어? 팔코스여도 가로는 써야지. 맞지? 틀린 얘긴 아니야. 가로 오참지. 오케이. 하나는 죽을 거고 저거는 열기 쓰고 열한의 사슬 열한의 유정 그리고 어 어규옥 도약 최대한 페어 시드. 응. 이야. 하지만 그림도 없지.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정당한 희생이에요. 여기 몇 시간 안에 왔냐고요? 어 6시간 반 정도 했더라 1일차에. 그리고 오늘 지금 한 30분도 안 했어요. 또 가로 쓰진 않겠지. 세로 돌진 종백이 그러면은 어 열기 있으면은 열기로 지금은 돌진 빨아주는 게 좋겠네요. 어 이 돌진 맞고 흐트러지면은 당당당당 이지랄 나면은 조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빨아내고 계절단은 그냥 쳐 맞으시고 이잖아 어차피. 그러면은 때릴 거 다 때리고 죽으면 돼요. 때릴 거 다 때리고 죽고 요쪽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맞고 어차피 힘은 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자동이동으로 그냥 뭔 그 선수 치자. 오케이. 24? 24가 떴다는 거는 거의 최소값 든 거 아니에요 얘한테는? 아마 한 번 더 가로 갈길 텐데 이럴 줄 알았어. 어. 그러면 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아마 얘는 흐트러질 거고 얘는 뭘 줘도 흐트러질 거고 그러면은 열한의 충격파를 쓰는 것보다는 사슬로 빨아내고 요정으로 그냥 요정이나 더무치는 그 뭐야 열화된 요정으로 요정이나 더무치는 게 맞거든. 어차피 얘는 흐트러지진 않을 거예요. 죽지도 않을 거고. 응. 오케이.
저 돌진은 빨아내야 되는데 애매하구만. 지 혼자 쇼 하나 줄게. 이렇게 쓸게요. 아니다. 야, 다 빼. 지 혼자 때리나 죽게 하자. 응. 쳐내고. 오케이, 끝. 잘 가시고. 이거지. 응. 아. 오케이, 붉은 한 개 세 개. 개불아 나오기! 과연 나왔다! 끝났다 이제. 잠깐만. 아, 이거 핵심 책장 할 필요 없지. 붉은 안개를 돌진이 저 타이밍에 필요 없지. 이거 해주고. 하, 근데 붉은 두 명, 붉은 두 건 전 스팔라마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걸로 되나? 한번 볼까요? 방어 나이스! 반격 방어는 최대한 빨아내줘야 되고. 근데 사실 붉은 한 여러분들이 그 놓치신 게 있는데 붉은 한 개만 있으면 그다지 좋진 않아요. 힘은 얻음. 좋아, 이거는 내줄게요. 기량 없는 개불안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엉! 저게 합산이야! 아니면은, 아니, 야, 개별 합산 왜 안 알려주냐, 저. 응? 아직 붉은 안개의 파츠가 없어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응, 그렇지. 요리와 내 마법이 책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 응,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딴 포유엔 아무도 맞지 않는다고. 오, 오. 얘가 체력 반 안 체력 반 아래로 안 떨어지던가? 기억이 안 나네. 방향기 안 쓰지? 보자.
얘가 합 그 치고받고 하게 해야겠는데. 피로몰드 사냥은 너그로를 빼줘야 되나? 애매한데. 오우씨. 하나 피한 게 어디야? 야, 비겨서 다행이다. 어, 이제 메턴 포유 아니었던가? 저거 71 이거라도 써야 되고, 버버튀기 에너지 순환. 하, 헤매하구만. 아, 개브라인 저거 안 넣어줬다.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씨, 개브라인 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줬네. 생각해볼까? 처형 지렁이 전투 준비 구름 장벽. 안 아프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걸로 못 잡을 것 같은데? 힘 사먹고. 그러면은 종배기를 때려줘야 되나? 존나 애매한데 지금? 16에서 20. 그렇다, 그의 정비를 깜박하는 습관만큼은 15에서 20 정도 것이다. 이걸 쓰면은 재수 없으면은 뒤질 거고. 그나마 아니지, 4판 이걸로 일단은 한 10댐 들어간다 치고 얘가 30딜을 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적의 딜계산을 생각하면은 널 빼. 응. 야, 잠깐만. 아, 쥐약사 미친. 어? 아이고 씨발. 취향, 아이씨 취향을 깜빡했네 저 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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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응. 개불한테 라일라 어디 갔어? 오스카. 개불한테 이것만 넣어도 일단은 안정적이 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느껴. 1차인데면 벌써 붉은 안개냐고요? 붉은 안개 이미 잡았어요. 참고로 말하면 이미 잡았어요. 종백이. 잠시만. 종백이 하나 끌어와주고. 60에 69. 3837. 하나 끌어와주고. 이거 끌고.
킹덩이덩 이해서구 이걸로 한번 끌어볼까? 좀 도박이긴 한데. 이렇게 해봅시다. 응. 야 진짜 야! 힘을 주면 어떡해! 힘 3, 힘 2. 그러면은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로, 찌르기 무한대로 저거 다 털어내고. 지렁이 연료 방다이스 다 빨아내야죠. 이런식으로 아오 아퍼. 솔직히 뉴비 학살자 살바도르를 이기면 그 다음은 환상체 늑대가 아닐까 생각함디은 키키은. 아니 근데 살바도르 뉴비 그 학살자도 옛말이지 너프 엄청 먹었잖아요. 어 감사합니다. 걔도 솔직히 뭐 그다지. 아이 진짜 쌍으로 지랄이네 미친 것들 진짜. 아이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야이. 아 진짜 쌍으로 지랄이네. 털렸네. 이걸 씨 맞아주면은 제 늑대한테도 쳐맞았고. 앙 앙. 아씨 아까 취약만 봤어도 취약 봤으면은 야 딱 한 대 때리면 끝냈는데. 보자. 행백이로 저거 터, 아니. 잠깐만. 기압. 찌르기. 하고. 지렁이의 뜻. 에너지 순환. 도약. 2724. 3735. 이쪽이 낫겠구만. 오케이. 에흥. 아니 진짜 야 333 저 야 최소 실화냐 진짜. 어? 야 최소는 선 넘었지 진짜. 아이 미친 진짜 씨 이제 으르렁이잖아. 응. 계속 찌르기로도 아마 버틸 수도 있을 거예요. 적당히 때려야겠는데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게 흐트가 안 걸린다고? 니가 알아서 잘 해봐라. 이거는 솔직히. 오, 그치. 54. 애매한데. 하. 48. 대충 6 잡고 12. 37. 응. 10, 20, 30. 오케이. 야, 이 정도면은, 그치, 이 정도면 좋아요.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지. 그래. 응. 휴. 참 망할 용병 새끼 진짜. 씨. 아니, 왕의 책 입수라고. 아, 귀찮구만. 응? 왕의 책 입수? 이거 씨 왕을 태워버렸는데 나는. 비나가 다행이지 이거는. 이 정도면 아, 저 카드 풀 바꿀 걸 그랬다. 엔딩 보려고 환상진 다 깨야죠. 응. 어디 연기 얘기적 가지고 우리는 14기를 치는 어? 타격대기라고. 포트이스는 너 없나? 네, 울트라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의 1차, 2차 개불화를 잡았다. 그러니까 불순물 가서 개방은 다 해야 돼요. 불순물 가서.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 몸통 에마 타격대기요? 에마가 없어 지금. 첫 번째, 에마가 없다. 두 번째, 그렇다고 에마를 파밍하기는 존나 귀찮다. 이야, 좋아요. 원래 인생은 귀찮음이 연속이지, 그치? 지렁이 수행이 아니고 지렁이가 향하는 곳 쓰는 게 낫겠죠? 흐트러지렴. 에마 따위 개 좁혔는데 굳이 에마 책장을 얻어놔야 될까요? 이제는 필요 없잖아. 개불화가 있는데 에마가 왜 필요해? 아니, 개불화가 있는데 에마가 왜 필요해? 니콜라이너 얻으러 가야지 이제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귀속이요? 귀속은 없는 대로 하면 돼. 귀속은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속은 또 없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감정은 올라요. 감정은 오르는데 지금 비나가 그 원거리여가지고 좀 일방 딜을 넣어가지고 감정이 안 오르는 거지. 감정 자체는 오르더라고요. 보자.
합이 안 뺏겨지네. 왕을 얻어야 되잖아. 왕은 좀 살려둬야겠네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왕씨는 살려두고 뒤에 잡돌 새끼들부터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지. 묘보라 밸런싱을 할까? 디렉터는 묘보라 들고도 얀 존나 어렵게 잡아가지고 얀 너프 먹었잖아. 비틀린 얀 너프 됐잖아요. 체력 너프 먹고 막 그랬잖아. 비비 친화입니다. 응, 한번 너프 먹었어 이미. 꼭 감사합니다. 뿜! 야, 이걸 피한다고. 오케이, 한 놈 컷. 못 피하고 때리고 너프였으면은 진작에 그 뭐지? 그게 제작진의 의도한 난이도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너프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너프 안 먹었으면 안 먹을 가능성이 커. 물론 뭐 너프 한다면은 뭐 그냥 아니 뭐 너프하면 너프하는 거지라는 생각인데. 요정 왕씨는 좀 살려둬야지. 왕 80%잖아 지금 아직. 어머니는 좀 그거지. 좀 귀찮지. 그냥 뭔가 애가 가난 느낌은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귀찮기만 해요. 솔직히 말해. 어무인 잠깐만 지금 잠만. 아 100%구나 어허 왕씨, 당신의 책이. 난 당신 같은 사람의 책이 필요했어. 오케이. 그 다음이 커다랗고 나쁜 늑대를 잡으려면 여기서 이제 전투 준비 같은 카드 빼고 뭘 써야 되지 그럼? 적당한 카드. 적당한 한 이 코스 정도 되는 카드. 얘는 삐그덩 넣으면 돼. 이딴 거 다 빼고 너는 삐그덕에 가자. 삐그덕에 가고 하나는 인형망태 기기기. 그치. 에너지 수단이 맞아야지 고스 비트 회복이니까 다른 고스 회복을 넣어줄 필요는 있죠. 3코스 너무 많고 2코스. 아예 얘도 삐그덕 넣을까? 아이 몰라. 무지성 삐그덕 가자. 단망이 출혈이 관통.
늑대 솔직히 개 커엽지 않냐? 적중시 행백이 찌르기 의갑 인형방패 삐그덕 뭐야 하나는 합을 줘. 어 그래야지 내 감정이 오르지. 흐트러지 아 그 노스페라토 은탄버그는 고쳐졌을거고 아 그러면 또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애순 기기기 사격유진이요? 그냥 폭발 쓰는거지 그리고 유진은 사격을 안쓸거면 유진을 안쓰는게 나아요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연절대 연절대는 그럴 수 있어 그거 빼고는 뭐 합산 최소 4명 정도 아 힘버프 없지 지금 아 또 얘냐? 버틸만해요. 타격. 야, 처형을 이긴다고? 1차니까 늑대 잡아야지. 삐삐 그거 덕덕하고 찌르기 행백이 야 쾌속 찌르기 확실히 쾌속 찌르기 이제 밸류 떨어지긴 하지 맞긴 하지 오케이 끝 하는 거야. 그러게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거 우시산. 야 우시산은 지금 이걸로 되나? 우시산은 이걸로 되나 모르겠네.
개선 넘지 이거는. 저 새끼 9만 뜨는데 지금? 야 이건 걔 에바 아니냐? 어? 걔 어이가 없네 진짜. 이씨. 생배기 찌르기 비그덕 기기기 관통 은 모르겠고. 이거 버그임 좀 봐요. 어? 9만 뜨는 거 봐 저거. 지금 뭔가 있는데 진짜. 어 얘는 반경을 알아서 막을 거고. 이번엔 찌르기가 5만뜨네. 야 이 쓰레기같은 놈아 진짜. 야 개보라 흐트러짐이라고? 진짜 지랄이지 진짜. 와 씨. 이렇게까지 지랄을 한다고? 엠병한다 진짜 씨. 얘는 뭐 걸린 거 없지. 둘 다 여기야? 아 여기 돌진 가져올 걸 그랬나 이거? 아 얘 안 오케이 일단은 본체 죽었고 문제는 이제부터 아니냐?
저게 문제인데? 잡졸들. 돌진이 없어서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건데. 예, 불굴 빠졌나 나 지금? 23? 야! 합! 야 잡아라 저거. 야! 씨. 이러면은 이러면 이게 되나? 되겠다. 됐다! 좋았어! 인원은 다 모였다 이러면은. 응. 이러면 인원은 다 모였다. 역시 도서가 가 아니네요. 불쿠단계 책 입수하라고. 아니 야! 아씨 개빡치네. 잠깐만. 아이 귀찮게 진짜 이걸. 아. 또 잡아라! 또 잡으러 가야 돼! 책장도 바꿨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가! 방어 의미 없었어! 아이, 귀찮게. 불꽃 한 개 책장 한 권만 얻으면 돼요, 일단은. 보자. 그러면은. 사슬 연료 얘는 이게 처형이 아니고 지드시 나을 것 같은데. 킹그더 애순 일단 지드 이 아니고 지금 일단 타격이니까 억압된 위치부터 간 다음에 인종방패 그렇지 하고. 못 피하고 못 때리고 개쓰레 같은지. 네. 오 좋아. 열기 우겨 넣고. 야 둘 다 얘가 많아야 되네. 5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이거. 좋단가 여유를요? 그거 두 개는 잘 모르겠네. 개인적으로는 열혈이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냥 뭐야 개인 저거에 따라 가면 될 것 같아. 그냥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확실한 거는 100%
빨리 끝나는 전투에서는 초탄광이 나왔고요. 장기전은 저게 나왔는데 그런 거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취향껏 가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 이거 열화된 기둥으로 저거 빨아냈어야 했는데. 어차피 저거 처음 맞을 테니까 그냥 킹동 이동 쓰고. 아니지, 잠깐, 아, 저게 7이잖아. 그럼 뭐 의미 없네? 전부 맞을 수밖에 없죠? 어우씨. 그치, 그때는 그거 없이 잡았지. 다 털리네, 다 털려. 자, 간다. 지금은 저걸 쓰는 것보다는. 쟤는 버팀이고. 그렇다고 이거 열화된 충격파를 쓰면은 빛이 다 마를 거 아니야. 망했는데 이거? 이번판 진짜 망했는데 이거? 어? 야, 저것도 없네. 저것도 없다라. 속도도 망했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망했어. 야, 잠시만. 오이씨, 괜찮아. 그렇게 아프진 않아. 그렇게 아프지는 안아. 어, 괜찮아, 괜찮아. 220? 잘못하면 이번에 못 잡을 수도 있겠네. 저게 참격이었으면은 참격만 공격했으면은 좀 버텼을 텐데 말이야. 좋아. 이 정도면은 잡겠지. 하필 돌진을 줬다 쓴다고. 참경은 노멀이니까 다행이네요.
그 전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잘 가. 좋아. 어? 아니 개불안은 닌자가 아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닌자였으면 총알보다 빨리 달려가지고 이제 적을 죽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니 좀 아쉽지. 강화 검지 가져오고. 그렇지. 노스페라투. 노스페라투 가기 전에 개불안을 들고 오는 게 맞나 모르겠네. 잠시만. 내가 사유가 있던가? 전혀 없죠. 공격받지 않으면 치료 5 회복. 타격! 어격을 써버리면은 이따 써야겠다. 야 뭐야! 쟤 다이스 지우는 거 있어 설마? 걔 에반데? 뭐야 썩글님 방송 끝나셔요? 끝나셨구나. 응. 아 초탄에 저거 지우는 거 있어? 응. 아니 요거 씨 기억도 안 나가지고 씨 저것도 못했네. 썩글님 저 오늘 2일차예요. 보자. 탈 돌진하고 합산적 중. 그러면은 14, 26, 12, 16 엔간하면 이기겠죠. 고결한 휴식 같은 소리 하는 씨. 킹동이동 도약치고. 예, 하루 만에 아르갈리아 잡았어요. 아무도 안 당했다. 돌진 14 뜬 거 진짜 실화냐, 진짜. 개빡치네. 흐트러지. 너 한 대 맞고, 그치? 암. 27화는 지금도 할 수 있을걸? 솔직히 말해서 복수. 관통 짓듯 기기기를 여기다 쓰지 말고 기기기.
엉망이잖아. 응. 제 기록이 서른 시간 일 거야 아마. 야, 저걸 못 때린다. 예, 시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저걸 못 때리고 앉아 있네. 아이고 진짜. 때리고 못 때리고 맞고 한 대 쳐 맞고. 휴식 휴식 휴식. 3휴식. 박쥐 없다면 박쥐 한 마리 소환. 돌진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아, 자 간다. 기압 찌르기 돌진 넣고 돌진 전에 삐그덕 한 대 갈기고 얘는 여기도 한 대쯤 갈겨놓는 게 낫겠네요. 돌진 그리고 빌드업은 얘네들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취약팔? 본체만 안 꼬라박으면 돼 이거. 소리하네 진짜 이씨 개빡치네. 이야 와 1? 어? 1? 이야 아주 대단하구만. 대단한 일 납셨어. 어? 이제 뭐야 다 의미 없죠 이거. 씨 그냥 뭘로 때려도 맞으려면 맞을 수밖에 없잖아 얘네. 자 을탱이가 없네 진짜. 씨 도약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흡수빨 받을 수 이것 때문에 오히려 흡수빨 받을 수 있는 건 좋죠. 힘 5. 좋아 이제 이 정도 빌드업 했으면은 뭐야 그 묘 없어도 데미지 많이 들어가거든. 그치 좋아 뒤졌다 쓰레기 같은 놈. 보자 얘는 뭐 쓸 필요 없고 도약 얘도 뭐 굳이 쓸 필요 없지만 난수병이 뭐지? 다음막이 허약취약구요. 일단은 최대한 막아보고요. 자동이동 으급당한 유체 얘는 억압당한 유체 열요 그치 하고 오옹 야 이 쓰레기 아 이 쓰레기 둘 진짜 쟤는 잘 피했는데 어딜 캐불 앞에서 무자비한 손길이라니 어? 크! 저 새끼 자기 손길이 무자비하네 크크크
야, 저 새끼 집으로 자기 손끼리 무자비하네. 아이, 존나 웃기지 않냐? 아, 어떻게, 어떻게 손길이 무자비한 손길이래. 아이, 이게 그 무슨 맨인가 뭔가 그거냐. 개웃기네 진짜. 어, 돌진? 참격 내성 애매하구만. 응, 그냥 찌르기 하고 이걸 기압으로 덮으면 끝나요. 아이, 별것도 아닌 녀석이 말이야. 어? 좋아. 이제 알사털로 가자.